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플리카룸 시청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단독으로 레플리카룸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이사하고 이제 운동도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뭐 유튜브 찾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 다른 거 보면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뭐 저의 그러니까 이야기, 레플리카룸의 축구 이야기 관련해서 뭘 들려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운동 나갈 때 어떻게 나는 장비를 가지고 가느냐, 그거를 좀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를 하게 될 그 내용은 What's in my bag? 후니의 가방에는 어떻게 들었고, 축구를 할 때 어떻게 가지고 다니는지 뭐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잠실에 살았을 때 이제 마천에 운동을 하러 갈때 거의 봉코님이랑 같이 운동을 하러 갔어요. 그리고 뭐 차가 있긴 했는데도 봉코님이 이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운전하고 가시면 그때 저도 같이 가는 길에 일어나서 이제 픽업을 해주는 거죠. 픽업을 해서 같이 이제 카풀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축구를 하러 갔는데, 그때 보통 운동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니까 새벽 6시 20분 정도에 아침 조기가 시작한다고 하네요. 보통 여름에.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이런 장비들도 보통 여름에 사용하는 것들을 좀 위주로 세팅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어떻게 좀 운동을 하고 저는 챙겨가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네요. 일단 봉코님이 6시 20분까지 제가 다 가야 되니까, 보통 저희가 6시 20분에 딱 도착하는 건 아니고 보통 6시까지 도착을 해요. 이유가 뭐냐, 이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먼저 간 상태에서 이제 운동을 하기 전에 이제 공을 서로 터치하고 워밍업을 하는 거죠. 신발 신고 간단한 볼 터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대1 패스 주로 연습하고, 그 다음에 또 롱킥까지 연습하고, 그래서 몸을 좀 게임에 뛰기 전에 호흡도 좀 올리고 게임에 뛸수 있을 만한 이제 몸의 움직임 같은 거를 좀 몸에 익히는 상황인데,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한 6시 정도에는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저는 5시쯤에 일어나서 이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죠. 그러기 전에 꼭 저희가 가기 전에 하는 일이 뭐냐면, 맥도날드 커피에 들려요. 맥도날드 커피에 들려서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운동하기 전에 시작할지 모르지만, 배고프신 분들은 뭐 간단한 끼니를 때우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음식을 저 같은 경우에 먹고 가면 부담스러워서 좀 그런 것 때문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봉코님 차에 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 맥도날드를 잠깐 들려서 아이스 커피를 이제 준비하죠, 여름에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가서 마시는 게 꽤나 좋더라고요. 아니면은 그렇긴 해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드립커피 이런 걸 이제 사가지고 얼음을 같이 해가지고 아이스커피를 만들어간 적도 있고, 여튼 첫 일어나서 봉권이와 픽업해서 저희가 가장 먼저 이제 운동하기 전에 가는 건 아마 아이스커피 마시는 게 아니었나.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거를 시원하게 마시는 그런 거. 그리고 제가 지금 여름에다 자켓을 입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항상 새벽이라면 춥더라고요. 그래서 몸풀러 가기 전까지는 항상 이 자켓을 입은 상태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있겠지만, 요렇게, 요, 아, 이거 너무 올렸네. 이 쇼트하고 보통은 바지 이렇게 입은 상태에서 이제 운동화 신고 가서, 그렇게 이제 좀 추위를 전잘 타는 편이라 몸이 열이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해서 가서 이제 그렇게 하는 편이죠. 자, 이 가방은 되게 저랑 오래 함께하고 있고, 올해 한 5, 6년 된것 같아요. 5, 6년이 뭐야? 한 7년 정도 됐을까? 아직 이거 가방을 바꾼 적한 번도 없는데, 나이키 있을 때 샀던 가방이고, 그리고 가방에 뭐뭐 있는지를 좀 이제 보도록 합시다. 사실 하나씩 꺼내보면서 이야기할 건데, 가장 먼저 저희가 많이 주로 챙겨야 되는 건 이제 축구화죠. 근데 축구화를 이제 마천 구장은 제가 많이 가고 하는 구장이니까, 축구화를 챙길 때는 보통 두 가지 종류만 챙깁니다. 어차피 에이지를 쓸수 있는 구장이고, 거기에 터프 이렇게 쓸수 있는 구장을 알기 때문에 터프 아니면 에이지를 챙겨요. 그래서 그날 컨디션이나 무릎 상태에 따라서 뭐이두 개를 좀 번갈아 가면서 착용을 하죠. 아니면은 이제 그라운드 상태에 따라서 그렇기도 해요. 좀 물이 젖어 있을 때는 이제 미끄러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TF 말고 에이지를 신다가, 나중에 마르고 나서는 TF를 신기도 하는데, 보통 한 가지 신으면 계속 신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자주 애용하는 데스포르치.
지금은 여기 또 뒤꿈치가 터졌던 거를 그 대한축구수선이나 수선하는 곳에 맡겨가지고 뒤꿈치를 이렇게 마감을 다시 덧댔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거 사이즈가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좀더 사이즈가 제 발에 조금 더 작아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직 테스트를 한 번도 못 해봐가지고 뭐 이번 주 내로 아침에 일찍이나 연습하러 가면서 한번 다시 테스트 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옛날 리뷰를 보고 데스포르치 이거에 관해서 또 찍어보면 어떨까 해서 좀 생각 중에 있고, 일단은 터프 하나 그리고 에이지 하나를 챙깁니다. 무조건 가방에는. 근데 자 구장 상태가 매우 좋다 그러면 이제 에이지, FG 이런 걸 같이 챙기겠다고요. 너무 구장 상태가 좋으면 에이지를 신어도 미끄러져요. 왜냐면 잔디가 너무 잘 살아있기 때문에 밟았을 때, 이제 보통 이제 봉코님한테 많이 이야기 드렸죠. 그립. 잔디를 움켜쥐는 힘 자체가 이게 안 생겨요. 그래서 잔디에 붕떠 있는 상태에서 슬립해서 미끄러지기 때문에 보통 잔디 상태 너무 좋다고 하면 FG를 신어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FG를 가져가는데 보통은 이제 제가 가장 선호하는 나이키 모퍼스 에이지하고 이렇게 그 TFR을 보통은 축구화를 두개 챙겨갑니다. 그리고 어디 보자. 아, 그리고 이제 뭐 양말을 보통 선택하게 될것 같은데, 양말은 이제 그 전날 축구에 따라서 준비를 하죠. 일반적으로 갈아 신을 수 있는 양말 하나, 그리고 제가 그 뭐냐 운동할 때 신을 양말. 그래서 운동하고 나서 양말이 젖으니까 일반 양말을 보통 갈아 신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슬리퍼를 좀 신고 안 가고 운동화를 신고 가요. 이상하게 슬리퍼가 시원하고도 그렇긴 한데, 그 뭐냐, 걸어 다닐 때 그런 게 왔다 갔다 할때좀더 불편하다는 느낌은 좀 있어요. 그 시원한 거 빼놓고는. 그래서 양말은 보통 이제 운동할 양말 하나랑, 그리고 운동 끝나서 갈아 신을 양말 하나를 이렇게 세팅해서 신고 갑니다. 물론 이제 그 축구화 어떤 걸 신을 거에 따라서 좀더 얇은 양말이 될 수도 있고 두꺼운 양말을 선택해서 또 챙기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일반 티셔츠. 이제 운동 다 끝나고 나서 땀에 젖으면 무조건 상의는 갈아입습니다. 무조건.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체온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타입이라 땀이 젖은 상태로 그걸 계속해서 집에 가면은 간혹 가다 여름인데도 기침을 할 때가 있어갖고, 되도록이면은 무조건적으로 저는 운동이 끝나고 나면 티셔츠를 갈아입긴 해요. 물론 티셔츠가 이제 미열이 남아있으니까 운동 끝나고 나서 땀에 젖긴 했는데, 그러더라도 티셔츠는 무조건 갈아입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일단은 별다른 게 없고, 아 이거 펌프, 볼펌프, 아디다스 거. 아디다스 볼펌프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냐, 공을 이제 봉커님이랑 갈 때랑 아는 사람들 있을 때는 공을 잘안 챙겨요. 이유가 뭐냐면 보통 공 준비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가 안 가져가도 공을 찰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예 내가 모르는데 가면 공을 가져가기도 해요. 왜냐면 가서 할게 없으니까 먼저 몸풀기 전에 워밍업 하고 공 가지고 뭐 이제 간단하게 연습을 한다던가 그런 걸 하죠. 여튼 볼펌프는 아디다스 거. 기존에 나이키 쓰던 게 있었는데 부셔져가지고 아디다스 거 새로 구매해서 이것도 한 5년, 6년 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쓰고 있고, 이건 마스크. 사실 좀 말씀드리자면 저 마스크를 있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도 되게 많이 쓰고 다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이키 그만두고 여기 그 부비농염이 되게 심해져가지고 엄청 이렇게 돼서 여기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먼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마스크를 매번 쓰고 다녔어요. 그리고 축구할 때조차도 마스크를 썼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봉커님이나 같이 운동하는 형님들이 되게 뭐라고 그랬어요. 뭐 마스크를 그렇게 쓰고 하냐고. 근데 뭐 이런 시대가 올 줄은 몰랐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 마스크인데, KF94 마스크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운동할 때 가장 선호하게 쓰는 거는 이 피타 마스크이긴 해요. 빨아서 쓸 수도 있기도 하고, 이거 자체가 되게 연하고 부드러워서 대고 있을 때어좀 피부에 덜하고 움직일 때 운동할 때도 좀 자극이 덜 돼서 그렇고, 무엇보다도 좀 숨쉬기 좀더 편하다는 거? 이게 무슨 얇은 스펀지 같은 재질로 돼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피타 마스크를 좀 이렇게 분기별로 여러 개 쓰다가 해지면 구해서 다시 쓰고 그렇게 쓰곤 합니다.
이제 또 뭐가 있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 무릎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챙기는 게 기본적인 보호대예요. 사실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완전한 평발이어서 충격 자체가 무릎 쪽으로 좀 많이 와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호대를 해서 무릎에 보강을 하는 느낌도 있고, 사실 연습할 때 지금 안 하는데 하면은 심리적으로도 안정되는 건 있어요. 물론 무릎을 잡아주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찍찍이 그런 형태의 파는 거에 제가 안에 이렇게 보면은 스펀지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갖고 피부 닿는 쪽을 좀 부드럽게 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보통은 여기 무릎에 슬개골에 이렇게 해서 요렇게 착용해서 이렇게 하고 뛰죠.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쓰는 거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는 이거 다 떠버렸는데 데상트 거, 데상트 제품으로 끈이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어요. 두 개로 보시면 뒤쪽에 하나로 돼 있고, 그래서 이쪽 뒤 무릎 뒤쪽에 살들 있죠, 부드러운 쪽, 그쪽에 착용감 편하게 하고, 무릎 위쪽하고 아래쪽을 강하게 이게 한 줄로 잡아주는 형태. 사실 이걸 가장 선호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껴서 위쪽에 착용한 다음에 여 밑으로 무릎 쪽으로 이렇게 하면 움직이면서도 텐션을 가장 강하게 유지하면서 이 두 개 연결돼 가지고 일단 땀이 안 차고, 땀이 덜 차요, 다른 잠스트나 그런 이런 넓은 거에 비해서. 그리고 관절, 그러니까 테이핑 형식이기 때문에 관절이 활동 가동 범위가 좀 더 편하다는 것 때문에 두 개 때문에 저는 이걸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름이 뭐였는지 까먹었네요. 여튼 이렇게 있고, 보호대를 또 이렇게 쓰지만 또 따로 챙겨가요. 보호대가 관련돼서 보니까 어디 보자. 아 그래, 요 테이프 이쪽에 보이시 오른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흰색에 이게 탄력이 없는 거, 그냥 고정 테이프라서. 이거 왜 가져가냐면 제가 뛰다가도 자주 넘어지거든요. 제가 볼 때 다리에 힘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손목 씹다가 손목을 하나 다쳐요. 그 이후부터는 이거 가져가서 손목에 한 번씩 둘러줬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키누시어 테이프라고 말하는 약간 탄성 있는 것. 그래가지고 요거를 쓰기, 무릎에 사실 쓰기도 하고 손목에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테이핑할 책을 다 좀 배워서 이제 발바닥에 이렇게 고정형 테이프를 쓰거나 아니면 무릎 관절이나 손목 이런 거 쓸 때 해서 사실 하면 좀 더 기분이 더 그렇게 안정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효과도 확실히 좀 더 덜 아픈 것 같기도 하고, 피로도가. 그래서 보통 발바닥하고 주로 평발이라서 그 부분을 이제 리프팅해서 올릴 수 있게, 발 안쪽을 그런 거랑 아니 무릎에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아 신가드. 기존에는 머큐리얼 플라이 그 미디엄 사이즈 큰 걸 샀었는데, 사실 저는 신가드 착용하는 걸 되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 이제 보여주기용으로서 가져가는 거라, 거의 신가드 착용하라고 할 때 뭐 이제 조기축구 감독님이 그때 사용하는 거라서, 그 사용하거나 이제 임시방편으로 필요해서 가장 이제 제이가드 기본 나이키 거 스몰 사이즈는 작은 거 샀고요. 개인적으로 크면 클수록 보여주는 면적 범위는 넓은데 이게 불편해요. 내 아이 체형이 안 맞아서 더 덜렁거리기 때문에 가장 최소한으로 막아주는 사이즈로 가장 작은 걸로, 간편한 걸로 좀 다시 이거 신가드를 바꿨고, 그리고 신가드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머큐리얼 좀 큰 거 딱딱하고 썼는데 저한테는 잘 안 맞더라고요. 아 이거는 제가 러닝할 때 그냥 넣어뒀나 본데, 허리 사실 어깨 암밴드 많이 하시는 분들 있는데 휴대폰 놓고, 저 같은 게 허리에 놓고 하는 게 가장 좀 편하더라고요. 덜 흔들리고 안정감도 있어서 그렇게 쓰고 있고, 이거 이제 비비크림, 비비 겸 이제 선크림. 이것도 쓰게 된 이유가 어느 순간 운동을 하러 아주 여름에 나갔는데 햇빛이 너무 센 거예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났는데 피부가 막 엄청 가렵고 막 올 발진 같은 게 올라와서 병원에 가봤더니 피부과에 햇빛 알레르기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아 나도 이제 피부가 더 이상 햇빛을 견디지 못하나 보구나 해서, 운동을 보통 낮에 하러 갈 때는 이제 선크림을 발라줍니다. 근데 요새는 저녁에 운동하러 가서 거의 바른 적이 없긴 하네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비닐봉지인데 무조건 이렇게 하나를 들고 다녀요. 젖은 이제 운동하는 옷이 젖잖아요. 갈아입으면 그 젖은 옷을 여기 담아가지고 운동복을 따로 집에 올 때까지 보관해 봅니다. 안 그러면 안에 있는 걸 같이 다 젖어버리고 관리가 진짜 대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안에서 난장판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이더 뒤꿈치 제품인데 개인적으로 요새 제가 뒤꿈치 쪽의 모양이 좀 항상 신발하고 맞지 않아 터진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저는 봉커님처럼 크게 그러니까 작게 땅밖에 앞을 신지 않기 때문에 앞에가 좀 남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나 해서 이제 뒤꿈치에만 이 패드, 보호대 패드를 장착하고 뛰는데 그나마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앞꿈치에 대한 공간에 대한 것도 좀 앞으로 이렇게 밀려나면서 발이 커지는 효과가 생겨서 그래서 요거는 요새 종종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제품에 따라서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 나중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요새는 이 뒤꿈치 보호대로 이제 신발의 좀 사이즈를 조정해서 개인적으로 쓰기도 하고 제 뒤꿈치가 마찰이나 까지는 부분도 보호해서 좀 쓰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이거 있구나. 휴지 항상 좋아하죠. 좋아하기도 하고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러 가면 가장 좀 당혹스러운 순간이 어디냐면 이제 배가 아플 때가 있어요. 물론 최대한 그 일을 보고서 나오긴 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장이 좀 민감한 편이라 저는 이렇게 찬바람에 자고 나도 배가 아프거든요. 배탈이 나갖고 그것도 그렇고 커피 마시고 나면 또 배 아플 때가 있어서 그때 화장실 가면 휴지가 없을 때가 있어요. 공공 화장실인데도 그때를 위해서 뭐 물티슈나 티슈 종류는 꼭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가방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다 한번 또 뒤져봤고요. 여름에는 보통 이렇게 운동을 하러 갈 때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운동장의 특성에 맞춰서 그리고 내가 운동하는 날씨에 맞춰서 옷을 이제 챙겨가고 운동하는 운동의 특성에 맞춰서 이제 그라운드 상태에 따라서 축구화를 보통은 두 켤레 를 가져 세팅을 하고 그 이제 운동이 끝나고 나서 옷을 갈아입고 양말도 이제 갈아 신고 그렇게 올 수 있는 상태로 가방을 챙겨 가지고 올 수 있게 준비를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는데 이게 이제 같이 가는 사람 있을 때 그렇고 이제 같이 안 가게 되면 보통은 짐이 그러니까 차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짐이 더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 차가 있는 운동을 다니는 장비를 들고 다니는 컨디션이라 그냥 일반적으로 차가 없이 운동 장비를 챙겨 다니는 거는 되게 다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차이는 되게 큰 것 같아요. 차가 없었을 때는 그냥 간편한 것만 그러니까 되는 건 다 챙겨 갔다면 뭐 반대로 아니면 이제 간편하게 컴팩트하게 챙겨가거나 뭐 둘 중 하나를 챙기죠. 근데 모르는 구장을 갈 때면 항상 좀 많이 챙겨갔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좀 이제 차에 그 장비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거긴 조금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주로 저는 여름에 이제 봉커님하고 같이 그렇게 다녔던 이제 장비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봐 드렸고요. 항상 저희 채널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의 몸 상태라든지 가는 구장들 그리고 뭐 환경적인 거에 따라서 장비나 뭐 장비를 가져가는 것들은 다 달라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 뭐 하셨으면 좋겠고 봉커님이 본인의 장비나 본인 운동할 때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한 거는 리뷰를 하실지는 모르겠네요. 뭐 오랜만에 진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종종 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서 밖에 나가서 앞에 또 운동장이 있으니까 실착 테스트를 하거나 그런 생각을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영상으로 또 여러 번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다음에 보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안녕.